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예. 최근에 비상식적인 폭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모 기업의 회장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볼까 네.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뭐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근데 또 이런 뉴스가 끊이질 않는 거 보면은 예, 글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계속 이런 기사들이 뉴스에 나오고 또 요즘은 동영상 매체들이 많다 보니 불필요하게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 보도가 되어 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사실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들도 불필요하게 불쾌한 영상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게 화면을 볼 때마다 그죠? 예. 네.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엽기적이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왜 이런 폭력성을 보이는 걸까? 솔직히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저도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회장을 직접 만나보거나 상담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예. 모르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거나 추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추측해 볼 때 불법적 행동이나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일을 반복하며 사람이나 동물의 반복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등의 모습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폭력성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에서만 보이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은데요. 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일반 인구 중 0.2에서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70%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영상의 장면이나 사건들을 흥분해서 얘기하면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예. 그렇게 안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슈가 된 사건처럼 매우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 내의 폭력성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위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이 괴롭힘으로 인한 발생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건으로 확대가 될 경우가 많죠. 아,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은 이슈화가 되기 좋아서 늘 뉴스 헤드라인에 보도가 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만연해 있는 괴롭힘의 문제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부를 수도 없거든요.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따돌림의 문제, 가정 내 폭력,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압박, 괴롭힘, 예. 모욕 주기 등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여러 사람이 가담하다 보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자신도 얼마든지 가해자로 네,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폭력성에 대한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예. 선생님 역할로 참여한 사람에게 학생 역할을 하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전압임에도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전체의 65%나 되었습니다. 네. 연구를 한 심리학자는 높은 전압을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저도 물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시험을 보는 사람은 전기 충격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고 실제 고문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결국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느끼면 잔인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건 내 책임 아니고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이런 합리화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심리 실험들이 많은데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왜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비정상적인 행동들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침묵해 왔는지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꼭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좋지 않은 갑질 기사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지만 나는 내 주위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몸이 다치는 상황뿐 아니라 물을 끼얹는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하는 심리적 괴롭힘도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아,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는데 내 가족은 내 기분 정도는 맞춰줘야지 하고 폭언을 하는 가장, 저에는 따돌림 당할 만해 라고 말하며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예. 학생들. 사회생활 한두 번 해봐. 이렇게 말하며 폭언을 퍼붓는 직장 상사들을 우린 흔히 볼수 있는데요.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지 우리 스스로와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도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폭 네. 운전을 보면은 익명성 때문에 상당히 그 저기 난폭 운전이 횡행하는 거 보면은 또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 만한 세상.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